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으면 무거워지는 청바지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부터 비구름이 점차 확대돼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경북동해안 전역에 빗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가뭄 해갈은 물론인데요. 많은 비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곳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더위가 해소되진 않겠습니다. 자세한 기온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 30도, 포항 31도, 경주 32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낮 기온 울릉도가 26도를 보이겠고요. 독도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안개까지 껴서 위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3m까지 일겠고요.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6일 비가 그친 뒤 7일부터 8일 사이에 또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철 장사가 아니라 1년 내내 장사를 할수 있어야 돈을 벌수 있을 텐데요. 사계절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규설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순백의 백사장이 8km나 맞닿아 있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명사십리로 이름난 곳이지만 7, 8월 여름 한철만 반짝 피서객이 찾고 그 외의 기간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곳에 국민 야영장이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배를 형상화한 조형물 뒤로 코뿔소와 코끼리, 토끼 모양의 캠핑카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쪽에는 뒤쪽에는 이제 그뭐 소나무 솔밭이 있어갖고 경치하고 한 장관입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6천여 명. 앞은 바다, 뒤는 소나무 숲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시설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입니다. 솔숲의 경치를 보고 탐복을 해가지고 지금 뭐 주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막 풀차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캠핑카 설치가 여름에만 반짝하던 해수욕장을 바꿔놓은 겁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해변에 들어선 한 리조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들은 지역의 맛집을 찾아 돈을 쓰고 바다가 보이는 사계절 워터파크는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진 명승지와 문화 콘텐츠를 잘 묶어 관광 자원화해야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영덕의 경우 종갓집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영해 괴시마을과 제주 올레길 못지않은 해파랑길, 통영 선술집보다 더 풍성하다는 영덕 읍내 먹거리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목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수장이 아닌 해변으로 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대개 중심의 단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관광 형태를 고급화, 체험화, 장기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편리한 숙박 시설을 만들고 또 영덕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잘 연계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영덕으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도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펨투어가 실시되는 등 관광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국내 19개 여행사는 지난달 김포 포항공항을 잇는 항공여행상품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펨투어를 실시했습니다. 펨투어는 산업도시인 포항시와 해오름동맹 도시인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살려 포스코와 로봇융합연구원, 가속기연구소 등 산업현장과 미래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수학여행상품 개발에 중점을 뒀습니다.
관례적인 지역 단위 행사 참여를 자제하겠다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취임 초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하던 지난 2015년 자제는 행사 참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경일 등 정부 주관 행사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화합 행사, 업무협약 등 상징적인 행사에만 참석하고 그 외 행사는 부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3년 차인 올해부터는 하루 평균 4회 이상 행사 스케줄을 잡고 있고 약속했던 성격 이외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얼굴 알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호미반도를 돌아볼 수 있는 해안 둘레길이 조만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을 상징하는 해병대 훈련 모습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멋진 풍광이 펼쳐져 전국 최고의 힐링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 바다와 깎아찌른 해안 절벽 아래 굽이굽이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지질작용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돗자리를 펴고 잠시 더위도 피해봅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이제 바다 내음도 좋고 파도 소리나 여기 뭐 장군바위 뭐 있잖아요. 이제 오다 보이기는 또 이거 폭포바위도 있고 뭐 여왕바위도 있고 경치 너무너무 좋아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한반도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남구 동해면과 구룡포읍, 호미곶면과 장기면을 잇는 트레킹 로드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부터 58억 원을 들여 둘레길을 조성해 남구 청림동에서 호미곶 광장까지 25km 구간을 이달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을 거쳐 선바우, 하선대, 구룡소 등 역사와 전설이 서린 명소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 여기 해안 둘레길 새로 조성됐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너무 절벽도 너무 멋지고 바위가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 가족들이랑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네요. 특히 포항을 상징하는 해병대의 활기 넘치는 상륙훈련 모습과 포스코의 야경도 볼 수 있습니다. 몽돌과 백사장, 군 초소 이동로 등을 그대로 활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구룡포, 장기면 두원리까지 33km의 해파랑 길도 다음 달 개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상업체는 제1연마와 제1상기, 울릉심층수 등 6개 업체로 기업 간 온라인 수출 마케팅과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해외 잠재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해외 진출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해외 인턴 25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해외 인턴 사업은 도내 소재 대학생으로 외국어가 가능하고 기업체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 상반기에 선발된 15명을 이번 달 미국 등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인턴에 선발된 학생들을 위해 항공료와 보험료, 해외 문화 활동, 현지 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 해외 인턴 사업을 통해 10개국에 300여 명의 해외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칠곡동명에서 군이 부계를 잇는 803 터널 공사가 착공 10년이 되도록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보다 30% 늘어났고 민원도 늘어 올해 말 준공 목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동명에서 군이 부계를 잇는 14.2km 지방도 공사가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3.7km 두 개 터널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주변 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입니다. 당초보다 1년 9개월 늦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종점부의 교차로 공사와 터널 내부의 전기 기계 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는 1,800억 원에서
2,480여억 원으로 변경돼 당초보다 30% 이상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사 도중 하도급 업체의 부도와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감소 등을 공사 지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경상북도가 도로 양끝 지점의 진입 방식을 신호등 형식에서 회전 교차로 형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공사 막바지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수용 면적도 더 커지고 비용도 더 들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설계 초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수용한 것입니다. 회전 교차로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을 최대한 군이 군과 협의해 가지고 보상 협의하여 12월 전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회전 교차로 일부 구간에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예상대로 올해 말 개통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금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울진군에 거주해야 하고 올해 1학기에 학점을 12학점 이상 신청해 평점 2.0 이상을 받은 학생 가운데 다른 장학금을 150만 원 미만 지원받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은 1년에 100만 원이고 울진군은 올해 지역 대학생 1,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전망치는 67로 2, 4분기 74와 비교해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동차는 내수가 부진하고 철강업은 조선업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주 지역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서비스센터는 자사직영과 대리점식의 협력사로 나뉘는데요. 95% 이상이 협력사, 즉 하청업체입니다. 지역센터들은 1년 단위로 삼성과 계약하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조 탄압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치는 주말 오전 안동 삼성서비스센터 앞 56번째 집회가 열립니다. 장거리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노조 탄압에 반발한 안동센터 노조원들로 지난 4월부터 주중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2013년 삼성 서비스센터의 전국적인 노조 창립과 함께 안동도 노조가 생겼습니다. 주 7일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뀌고 콜 건수에 상관없는 기본급 체계가 생겼지만 그것도 잠시 노조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기본급이 생겼다 하지만 그 단협을 각 서비스센터 사장들은 지켜주질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수당 저 수당 다 빼먹는 겁니다. 영주센터 노조원들을 안동으로 발령하고 표적감사로 인한 입단 징계 그리고 노조 탈퇴를 종용해 조합원이 43명에서 9명만 남았습니다. 5명은 견디다 못해 센터를 그만뒀습니다. 9명마저도 지금 최근에 표적 징계를 하고 기사가 일한 집에 팀장이 가서 조사를 하고 부실을 만들어서 노조가 있으면 그 사장이 협력사 사장이 원청이랑 1년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한 게 있겠죠. 노조는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권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고 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진정한 상태지만 센터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멀리 나와 있거든요. 안동지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포항 등 전국 4개의 삼성서비스센터 노조가 사측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분유업체와 통신업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캠을 이용해 산후조리원에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건강과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 신생아 아빠를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의 면회를 금지하는 추세인데
면회가 안 되는 가족들이 신생아실의 아이를 언제든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지역 출신이 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에 출마했고 청년 최고위원회 황재철 경북도의원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주 계림은 김할지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인들에게는 계림을 그리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화가의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계림 특별전을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탄생설화가 시작된 곳이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생의 장소인 계림.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숲 계림이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림을 그린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작품부터 현대까지 계림을 주제로 한 첫 전시입니다. 계림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생대회가 열리는 미술인의 요람이자 화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그림을 그렸던 숲속 미술학교였습니다. 계림 섭회 모여가 뭐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되면 가고 오고 뭐 이렇게 그 단계에서 선후배들이 좀 돈독해지고 그 계림 출신 화가들이 많아요. 근대 미술의 선각자이자 경주의 1호 서양화가 토수 황술조의 90년 전 계림과 문자 추상화의 대가 고암 이응로의 또 다른 분위기의 계림. 경주 미술계의 산증인 조희수 화백이 15살 때 크레용으로 그린 계림과 경주가 낳은 천재화가 송일봉 화백의 작품 등 7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국에 있는 그 작가 45분의 계림 작품을 전시를 해서 마치 계림 숲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아이스크림 콘서트 플러스 빅밴드의 공연을 경주 예술의 전당 원하울에서 만날 수 있고 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개막작인 경주시립극단의 자전거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벌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산이나 논밭에서 야외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6일 포항시 기계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60대 남성이 작업 중 말벌에 머리를 쏘여 전신에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고 이에 앞선 3일에는 상주시 사벌면의 한 텃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몸이 붓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공격성이 강한 말벌, 땅벌 등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 벌집을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119를 불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어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은 면책 재배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5 민사단독 구성진 판사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비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종이통장 발행도 사라지는 등 하반기부터 각종 제도와 규정이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용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분할 납부, 납부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의 폭이 지금보다 10에서 20cm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주차장에 일반형 주차구의 가로폭은 2.3m에서 2.5m,
확장형 주차구의 가로폭은 2.5m에서 2.6m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일반형 주차구의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중대형 차량이 늘면서 이른바 문콕사고 보험 청구가 지난 2014년 2,200여 건에서 지난해 3,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으면 무거워지는 청바지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부터 비구름이 점차 확대돼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빗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가뭄 해갈은 물론인데요. 많은 비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곳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더위가 해소되진 않겠습니다. 자세한 기온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 30도, 포항 31도, 경주 32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낮 기온 울릉도가 26도를 보이겠고요. 독도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안개까지 껴서 위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3m까지 일겠고요.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6일 비가 그친 뒤 7일부터 8일 사이에 또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엠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